오늘 저희가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요, 요한복음 8장의 이야기인데, 우리 요한복음 8장의 이야기를 나누기에 좀 앞서서 칼 바르트라고 하는 학자가 했던 이야기를 한번 생각해보고 그 말씀으로, 그 이야기로 말씀을 좀 시작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칼 바르트라고 하는 신학자가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그리스도인은 꼭 두 가지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요, 첫 번째는요, 세상에 대한 이해이고, 또 다른 하나는 성경에 대한 이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을 칼 바르트는 뭐라고 표현했냐면, 한 손에는 꼭 성경을 들고 있어야 되고 다른 한 손에는 신문을 들고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들고 있어야 된다라는 것은 우리가 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된다라는 의미고요. 우리가 신문을 들고 있어야 된다라는 것의 의미는 우리가 이 땅을 딛고 살아가니까 이 땅 가운데서 어떻게 세상의 빛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하나님의 나라를 구현할 수 있을까에 대한 세상적인 이해도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세상에 대한 이해가 없다면요, 아마 교회의 수많은 교회들은 교회만, 그들만의 세상을 가지면서 살아가는, 교회만 좋은, 세상에 영향을 끼치지 못하는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되어지죠. 그리고 저는 오늘 이 이야기를 가지고 한번 생각해 보게 되어지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세상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하고 있을까? 세상에 대해서 어떻게 정의를 내릴 수 있을까? 세상의 흐름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을 할 수 있을까라고 곰곰이 생각하다가 오늘 말씀과 연관지어서 저는 이러한 해석, 세상에 대한 이러한 해석이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졌습니다. 무엇이냐면 지금 살아가고 있는 지금 이 세대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낙인 사회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정죄 사회라는 것입니다. 세상 가운데 누군가가 잘못을 하면 정죄해버리죠. 낙인을 찍어버립니다. 낙인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우리의 문화 가운데 존재하지 않지만 노예라고 하는 그 제도가 있었을 때 얼굴에 낙인 도장 찍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 보면서 야, 저 사람 노예구나, 노비구나 라고 생각하고 피하는 모습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 문화가 지금 우리 가운데도 공존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어떠한 것을 통해서 제가 생각해보게 됐냐면, 연예인들의 이슈 가운데 한창 이슈되었던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학폭이었어요. 학폭 이슈. 그 학폭 이슈에 대해서 어떠한 사람들이 그것을 터뜨리면 그 연예계 생활을 할 수 없게 되어지죠. 그런 것을 통해서 저는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되어졌습니다. 물론 과거에 지었던 그들의 잘못과 죄에 대한 처벌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신들이 지었던 죄의 결과값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더 반면교사 삼아서 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아야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마땅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사람들이 그 학폭 이슈를 터뜨릴 때 어떠한 마음으로 터뜨리냐 이것입니다. 그 결과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어떠한 마음과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그것을 터뜨리냐 이거죠. 그들의 마음 가운데 이런 마음이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나도 당했으니까 너도 매장당해봐라 라는 것이죠. 나도 상처를 입었으니까, 나는 하나의 상처를 입었으니까 상처로 끝나지 않을 거야, 너를 매장시켜버릴 거야 라는 마음으로 그것을 대한다라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거죠. 제가 그것을 어떻게 생각해보게 됐냐면, 예전에 어떤 연예인이 학폭 이슈가 터졌어요. 그래서 그 녹취록이 이제 기사를 통해서 공개되어졌는데 그 녹취록 안에 어떠한 이야기가 담겨져 있었냐면 이러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나는 네가 성공할 것을 기다렸어. 이제는 추락할 일만 남았어 라고 이야기를 하는 그 녹취의 내용이 담겨져 있었다는 거죠. 굉장히 두렵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단순히 죄의 결과값을 묻기 위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거 이슈를 터뜨리는 것이 아니라, 너도 이제 낙인 찍혀서 세상에서 죄 구실 못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두려운 마음이 들었어요. 왜 두려운 마음이 들었냐면요, 그러한 세상의 모습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삶의 다리 가운데 그것이 답습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교회 공동체 가운데서도 그러한 일들이 만연하게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잘못했을 때 그 사람을 생명으로서 세워주고 살려주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보다 정죄하고 판단하고 매장시키려고 하는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에 없을까요? 또한 다른 이들을 향해서 얘기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나 자신을 향해서라도 내가 주님 앞에 잘못했을 때, 주님 앞에 실수했을 때, 죄를 저질렀을 때 정말 하나님이 나를 낙인 찍지 않으셨을까? 나를 살려주실 순 있을까라는 두려운 마음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공존하지 않습니까? 그 마음의 시작점이 어디서부터 왔을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세상의 모습을 답습하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의 그런 마음이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날 용서하실까? 내가 죄를 지었는데 내가 죄의 결과를 가지고 살아가는데 하나님 정말 용서하실까? 나를 낙인 찍으시지는 않으셨을까? 내가 주님 앞에 돌아간다면 주님이 다시 한번 나에게 하나님 나라 허락하실까라는 두려운 마음이 우리 인생 가운데에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정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가, 성경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그러한 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을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8장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너무나도 익숙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이 이야기를 이렇게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가늠한 여인에 대한 이야기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무리를 지어서 걸어가고 계셨을 때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가늠한 여인을 데리고 왔어요. 그러면서 이야기하죠. 예수님, 이 사람이 가늠하였고 현장에서 우리가 붙잡았는데 이 사람 어떻게 행하시겠습니까? 라고 예수님에게 질문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질문의 의도는 무엇이었냐면, 만약에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죽이라고 이야기하면 로마법에 어긋나기 때문에 로마법에 따라서 그의 형벌을 취해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졌고, 만약에 죽이지 마라라고 이야기하면 율법에 어긋나기 때문에 또 율법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몰아가면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그 질문을 했다라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누구든지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근데 그 성경에서 뭐라고 표현되어지냐면 그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은 사람이 자리를 물러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이 물러나니까 예수님과 여인이 독대하게 되어지죠.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너는 가서 다시 죄를 범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를 하시죠. 오늘 8장 1절부터 11절까지 이야기의 핵심은 무엇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세상 사람들이 한 사람을 향해서 정죄하지만 예수님은 정죄하시지는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이야기가 단순히 이 이야기로서만 끝나지는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해석함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문맥 가운데서 성경을 해석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오늘 8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해석했다면 단순히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만 가지고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7장에서 어떠한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지, 8장 12절에서는 어떠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그 흐름 가운데에서 오늘 본문이 이해되어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오늘 가늠한 여인, 또 그것을 정죄하시지 않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가 올바르게 해석되어지기 위해서는 전후 문맥의 상황과 그들의 현장의 모습이 이해되어져야지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 전후 문맥에서 어떠한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지 좀 더 살펴봤으면 좋겠는데요. 요한복음 7장 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아멘.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라고 하는 초막절은요, 우리 한국에서 어떠한 명절과 굉장히 흡사하냐면 한과이입니다. 그러니까 추석이죠. 추석 굉장히 풍요롭지 않습니까? 날마다 한가위만 같아라 라는 표현을 우리가 사용하듯이 굉장히 풍요로운 날이 추석입니다. 근데 그 초막절도 유대인들에게는 추석과 같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풍요로운 날입니다. 근데 수콧이라고 불려지는 그 초막절은 그들에게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요, 크게 두 가지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광야 생활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인도하셨던 것을 기억하는 날입니다. 왜 그러냐면 그들이 텐트를 치면서 살았었는데 그 텐트 가운데에서 아무것도 없는 인생이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었던 것을 생각하는 날이죠. 그래서 초막절은 지금도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테라스 같은 데다가 텐트를 치면서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총 7일에서 8일까지 그 행사가 진행되어지는데 그렇게 행사를 진행하면서 산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다른 것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광야 생활을 다 마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셔서 추수할 수 있게 해주시는 것에 대한 감사라는 것을 기억하고 또 그들이 되새기는 날이 초막절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초막절에 중요한 게 있어요. 중요하게 두 가지 잔치, 두 가지 행사를 펼치는데 어떠한 것이냐면, 하나는 물의 축제입니다. 물의 행사. 그리고 다른 하나는 빛의 축제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물의 축제 때는 어떠한 것을 하냐면요, 그들이 실로 하면서 물을 떠서
그들의 성전에 가져와서 번제단에다가 그 물을 붓습니다. 근데 그것의 의미가 무엇인고 하면 그들의 광야 생활할 때 물이 없지 않았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반석을 치셔서 물을 나게 하셨단 말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을 허락하여 주셨다라는 것을 기념하기 위한 행사가 물의 축제인 것이죠. 근데 빛의 축제는 무엇이냐면 그들이 마지막 날에 그들의 불이 꺼지지 않게 하는 행사를 진행하는데 그 빛의 행사를 진행하는 이유는 바로 그들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던 하나님을 기억하기 위함인 거죠. 특별히 불 기둥으로 그들의 앞을 밝히 비춰주셨던 하나님을 기억하기 위한 축제가 바로 불의 축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선포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물의 축제와 불의 축제가 빛의 축제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 주님께서 먼저 어떤 말씀을 선포하셨냐면 요한복음 7장 37절의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절 많은 그는 내게로 와서 마시나 아멘. 이 상황은 물의 잔치가 펼쳐지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 우리 주님이 말씀을 선포하신 거죠. 반석에서 물이 나서 너희의 갈증이 해결되어졌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나를 통하여서도 너의 인생 가운데 갈증이 해결되어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선포하신 것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너의 인생 가운데 수많은 갈증이 있지만 그 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나에게로 돌아와야지만 된다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선포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빛의 잔치에는 주님께서 어떠한 말씀을 선포하셨을까요? 8장 12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이 빛의 행사를 통하여서 빛이 점점 사그라질 때쯤 주님께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이 세상의 빛은 언젠가는 빛을 잃어버리게 되어져 있다. 그러나 해서 우리 인생 가운데 다시 한번 어둠이 찾아오게 되어진다. 그러나 나는 생명의 빛이기 때문에 세상의 빛이기 때문에 나를 영접하는 자의 인생 가운데 모든 어둠의 영역이 떠나갈 것이다 라고 주님이 선포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초막절에 주님께서 말씀을 선포하신 것의 의미를 한마디로 정의해보면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만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만 우리에게 인생의 만족함이 주어질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만 우리 인생 가운데 있는 모든 어둠의 영역은 사라질 수 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만 우리는 온전한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다라고 주님께서 초막절 메시지를 선포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초막절 메시지 가운데에 가늠한 여인의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가늠한 여인의 이야기만 살펴보면 주님께서 정죄하시지 않는구나. 주님께서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에 또 회개와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는구나 라는 생각만 가질 수 있지만 우리가 더 깊이 생각해야 되는 것은 7장과 8장 초막절 이야기가 진행되어지고 있는 상황 가운데에 갑자기 뜬금없이 가늠한 여인의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분명한 의도가 있겠죠. 왜 그랬을까? 왜 요한이 복음서를 저술했을 때 왜 어떠한 의도를 가지고 가늠한 여인의 이야기를 중간에 삽입했을까라는 생각을 우리가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저도 2주 전부터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계속해서 생각했어요. 왜 이 가늠한 여인의 이야기가 사실 초막절 이야기는 가늠한 여인의 이야기를 드러내고 읽어보면 더 쉽게 이해되어질 수 있는 이야기인데 굳이 왜 이 8장 1절에서 11절 사이에 기록되어져 있을까라는 것을 생각하다 보니까 제 마음 가운데 하나 딱 떠올랐던 단어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그것은 뭐였냐면 문학적인 기법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를 쓰고 우리가 뭐 소설을 쓰고 할 때 그러한 문학적인 요법이 있지 않습니까? 시를 쓰는 것을 얘기해보면 수미상가머칙이라고 해서 처음과 끝에 동일한 문구를 넣고 그것을 강조하는 것을 우리가 아마 학교 다니시면서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근데 복음서 가운데도 그런 문학적인 기법이 있다는 거예요. 대표적으로는 인클로지오 그리고 다른 하나는 카이즘 구조입니다. 카이즘 구조나 인플로지오는 굉장히 좀 인클로지오는 어려운 말처럼 들릴 수 있지만 카이즘 구조를 한마디로 쉽게 설명하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샌드위치 기법이다라는 거예요. 샌드위치 기법이다. 예컨대 한번 이야기를 들어보십시오. 햄치즈 샌드위치가 있어요. 그러면은 그 재료에서 어떤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일까요? 바로 햄치즈죠. 그러니까 빵을 강조하고 있는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떡갈비 샌드위치입니다. 그러면 어떠한 재료를 강조하고 있을까요? 떡갈비겠죠. 그러면은 뭐
참치 샌드위치다. 그러면은 그 재료에서 어떤 것을 강조하나요? 바로 참치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동일하게 빵이 있는데 그 사이에 어떤 것을 어떤 것이 들어가는지에 따라서 어떤 재료가 들어가는지에 따라서 그 성격이 결정되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카이즘 구조가 동일하다는 거예요. 초막절 이야기의 흐름 가운데 동일한 이야기가 진행되어지고 있는데 갑자기 뜬금없는 재료가 들어온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강조하고 싶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에 그러한 모든 맥락 가운데에서 정리해서 이야기를 하면 이렇게 정리되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초막절 이야기를 통하여서 내가 생명의 빛이다. 내가 생명의 물이다. 나를 통하여서만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고 만족함을 누릴 수 있고 자유함을 누릴 수 있고 우리 인생이 풍요로워지는 인생이 되어질 수 있다라고 주님께서 선언하시는데 근데 그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누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다. 그것은 바로 요한복음 8장 11절이다라는 거예요. 한번 요한복음 8장 11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에 생명의 빛의 인생을 누리려면 생명의 물을 누리려면 자유함을 누리려면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는 인생을 살아가려면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고 반드시 선행되어야 되는 믿음의 고백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나를 정죄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에 이 부분의 숙제, 이 부분의 문제가 해결되어지지 않으면 우리 하나님 나라 누릴 수가 없어요.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여전히 죄의 문제로 인하여서 하나님 정말 나 사랑하실까? 나 여전히 죄인인데 나 여전히 주님 앞에 많이 범죄했는데 그러한 깊은 죄책감 가운데 사로잡혀 있다면 우리 하나님 나라 누릴 수 없습니다. 근데 그것은 사탄의 속임수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하나님 나라 누리려면 온전히 생명의 물을 취하려면 생명의 빛을 취하는 인생 살려면 하나의 문제가 해결되어져야 하는데 그것은 난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러한 말씀이 어떻게 들리실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신다. 너무 당연한 이야기 같죠.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부분을 굉장히 놓치면서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많은 신앙인들과 제가 이야기를 나눠보면 죄책감에 너무 사로잡혀 있어요. 죄책감에. 제가 한 친구를 위해서 새벽마다 기도하고 있는데 그 친구는 어떤 친구냐면 제가 예전에 전도사 사역 시절에 제가 전도사인데 저하고 같이 목회하고 싶다고 사역 안 하고 저희 교회에 와서 교사로서 좀 같이 사역을 동역했던 친구가 있었어요. 제가 가장 최측근이었으니까 많이 알겠죠. 근데 그 친구에 대해서 소식이 끊어지다가 최근에 제 아내를 통해서 소식을 듣게 되었는데 어떠한 소식을 듣게 됐냐면 제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여보, 누구누구가 정신병원에 입원했대라는 거예요. 저하고 함께 동역했던 그 친구가 정신병원에 입원한 거예요. 근데 정신병원은 그냥 단순히 나의 우울증을 치료하기 위해서 막 들어가고 하는 그런 곳이 아니지 않습니까? 정말 그것이 병적으로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을 때 들어가는 것이 정신병원인데 그 친구가 그런 상황이 됐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우울증이 너무 심해져서 자기의 몸을 해야 하는 자해를 너무 한 거예요. 근데 그것을 넘어서 그 친구가 또 해결하고 싶어서 상담을 다녔는데 상담 선생님하고 이야기를 하다가 그 친구에게 우울의 늪이 굉장히 깊게 찾아왔어요. 그래서 이제 목숨을 끊으려고 하는 그 순간에 상담 선생님이 전화하다가 느낌이 이상해서 경찰을 이제 불러서 그 집에 가봐라. 이제 소방관님하고 같이 가서 문을 뜯어보니까 딱 그 순간이었던 거예요. 다행히 응급으로 구조해가지고 살아났어요. 그리고 정신병원에 들어간 거죠. 되게 허망하더라고요. 그 친구가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왜냐면 제가 잘 알잖아요. 같이 사역도 했고. 또 같이 동역하면서 어떤 친구라는 거 잘 알고 있는데 왜 그랬을까? 그리고 그 이후에 다시 사역 나갔을 때 그 친구가 열심히 사역했다라는 거 제가 다 이야기 듣고 있었고 잘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도 다 풍문으로 듣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 연락이 끊어진 5년 만에 그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왜 그랬을까? 도대체 얘가. 근데 나중에 듣고 보니까 그러한 마음이 있었더라고요. 정말 열심히 사역하는 친구였어요. 정말 최선 다해서 정말 열심히 사역하는 친구였어요. 근데 어느 순간 이러한 마음이 찾아왔다고 합니다. 본인이 선포하고 있는 메시지와 본인의 인생이 너무 큰 괴리감이 느껴진 거예요. 본인이 살아가고 있는 삶의 자리와
사역의 자리가 너무 큰 괴리감이 느껴진 거예요. 그때 그 친구에게 어떠한 마음이 찾아왔냐면, 네가 그렇게 열심히 사역해도 하나님 너 사랑하시지 않을 거야 라는 죄책감, 사탄의 음성이 세밀하게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뿌리치지 못하고 해결하지 못하고 그 우울의 늪과 죄책감의 늪에 빠져버려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우울증과 자해와 자살을 시도하는 그러한 일이 그 친구에게 일어나게 됐다는 것입니다. 저는 새벽마다 그 친구를 위해서 항상 기도해요. 항상 기도합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그 친구 위해서 기도하고, 어떻게 기도하냐면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 분명히 징계하시죠. 그 죄에 대한 책임 물으시는 거 분명히 압니다. 근데 하나님 정죄하시지는 않으시잖아요. 우리를 낙인 찍으시지는 않으시잖아요. 내가 우리가 죄를 지었다고 해서 너 이제 나 하나님의 자녀 아니야, 너 이제 지옥불이나 빠져버려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시잖아요. 주님, 그 친구에게도 가서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을 좀 들려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아침마다 합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놓치면서 신앙생활할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주님을 만나는 그날까지 나아갈 때에 믿음의 경주 가운데에서 죄악이 찾아올 수 있어요. 넘어질 수 있습니다. 때로는 낙심할 수 있고 좌절할 수 있는 인생들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펼쳐질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붙잡아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나의 삶의 자리 가운데에 책망하시지만, 하나님은 책망하시지만, 하나님의 불방망이를 대시긴 하시지만 정죄하지는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악을 지을지라도 하나님의 자녀라는 권세는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회개하고 자복하고 나아갈 때에, 우리가 깨닫고 고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면 주님은 다시 두 팔 벌려 우리를 안아주신다라는 믿음의 확신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지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우리 신앙생활을 하면서 반드시 필요한 믿음의 고백, 믿음의 노래가 있다라고 생각되어지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애가입니다. 예레미야 애가인데요. 예레미야 애가를 묵상하신 분들은 묵상하셨을 수 있지만, 어떠한 이름을 가지고 있냐면 바로 슬픔의 노래입니다. 그들이 포로로 팔려가면서 그 상황 가운데 있었던 모든 슬픔과 애통을 주님 앞에 노래로 고백하는 게 예레미야 애가의 핵심 내용인데, 예레미야 애가의 특징이 있어요. 참 재밌는데요. 바로 알파벳이라는 것입니다. 알파벳 노래라는 거예요. 근데 알파벳 노래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히브리어는 조금 어색하실 수 있으니까 영어로 표현해보면 A부터 Z까지 그 모든 알파벳을 사용하여서 노래하는 것이 알파벳이거든요. 알파벳 노래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결국에 예레미야 애가는 그 알파벳 A부터 Z까지의 모든 단어를 다 사용해서 하나님께 모든 슬픔을 고백하는 노래가 예레미야 애가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히브리어가 총 22개로 구성되어져 있는데, 예레미야 애가는 총 5장으로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1장과 2장과 4장과 5장은 22절까지 기록되어져 있어요. 알파벳이니까 A부터 Z까지 그 모든 것을 다 사용하여서 그들의 슬픔을 고백한 것이죠. 네, 3장만 좀 다르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3장은 어떻게 기록되어져 있냐면 바로 66절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66, 22 곱하기 3 하면 66 아니겠습니까? 3이라는 숫자가 뭘까요? 히브리어 문화 가운데서는 땅의 숫자입니다. 땅에서 할 수 있는 모든 고백으로, 그들이 할 수 있는 모든 언어로 주님을 찬양한 것이 바로 3장의 이야기죠. 결국에 정리해보면 예레미야 애가의 핵심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그들이 슬프다, 그들이 애통하다, 그들이 아프다, 하나님을 원망한다, 그런 내용도 담겨져 있긴 하지만 궁극적으로 얘기하고 싶었던 이야기는 3장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3장의 핵심적인 22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아멘. 예레미야 애가를 기록한 사람들은 믿음으로 이렇게 선포하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고백하냐면, 나의 삶의 자리 가운데 슬픔이 있고 애통이 있고 고난이 있고 환란이 있지만 주님은 성실하셔서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서 내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아가면 주님이 나를 회복시켜 주실 거다.
주님은 나를 정죄하시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다시 한번 믿음의 눈을 들어서 아버지 앞에 나아간다면 나의 인생 가운데,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공동체 가운데에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한번 허락해 주실 것이다 라는 믿음의 고백이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예레미야 애가의 이 고백이 반드시 수반되어져야 합니다. 우리는 실수할 수 있습니다. 낙심할 수도 있습니다. 좌절할 수도 있습니다. 절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그 절망의 자리 가운데 사무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아니에요. 주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시지, 나를 바라보고 계시지, 나를 인도하고 계시지,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정죄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면 주님께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의 자리 가운데에서 죄를 지을 때 하나님 어떤 시선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실까요? 책망하는 마음으로, 이놈의 자식 다시 한번 그 죄를 지어봐, 내가 진짜 다시 크게 혼낼 거야 라는 마음으로 주님께서 바라보실까요? 저는 그런 마음으로, 그러한 시선으로 주님께서 바라보시지 않을 거라고 확신해요. 제가 느꼈던 죄악의 자리 가운데 있었던 하나님의 시선은 어떤 시선이었냐면, 제가 죄악의 그 죄책감에 사로잡혀 있었던 그 영혼의 깊은 밤의 시간을 보냈을 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승준아, 아프지? 네가 죄로 인해서 고통받는 그 순간 나도 아프다. 이제 너를 스스로 해하지 말고 다시 한번 빛으로 나오지 않으련. 주님께서는 우리를 책망하는 시선으로 바라보지 않으세요. 죄악에 있는 우리 자리 가운데에, 야, 그 상태로 네가 살아가다가 죄악의 물에 빠져버려라, 지옥의 물에 빠져버려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죄악 가운데 있고 고통 가운데 있고 슬퍼하고 애통하고 있는 우리 자리 가운데에, 우리 아들이 좀 일어났으면 좋겠는데, 우리 아들이 좀 회복됐으면 좋겠는데, 내 자녀가, 내 딸이 다시 한번 일어나 걸었으면 좋겠는데, 그 죄의 책감에 사로잡힌 인생이 아니라 다시 한번 나의 손을 붙잡고 나아갔으면 좋겠는데, 내가 성실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는데 라는 마음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실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오늘 말씀 마무리합니다. 저는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태어날 때부터 교회였죠. 그러니까 저의 인생에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죄는 사실은 많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교회 안에서 가장 친한 친구들도 있었고, 교회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너무 좋아가지고 예전에는 그런 이야기까지 들었던 것 같아요. 관리지사님께서 하도 교회에서 제가 많이 있으니까 제발 좀 집에 가라고, 제발 좀, 네 학생 아니냐, 저희 무리에게 제발 좀 집에 가라, 근데 공부 좀 해라, 약간 그런 이야기를 들을 정도로 저는 교회를 많이 사랑했습니다. 근데 그게 저에게 참 좋은 울타리가 되어서 그런지 몰라도 죄악의 자리 가운데 나아가는 게 저에겐 더 큰 어려움이었어요.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내 인생 가운데 뭐가 가장 기쁠까라는 것을 생각해보면 저는 하나님의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신앙을 시작한 거고요. 저의 소명 거기서부터 시작되었거든요. 누군가가 저에게 왜 목사님 목회를 시작하게 됐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저는 꼭 하는 얘기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저에게 가장 큰 기쁨이 되기 때문입니다 라고 저는 늘 고백합니다. 그게 저의 진실된 고백이고, 그렇게 신학교를 가다 보니까 제 삶의 자리 가운데서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윤리도덕적인 죄악이 그렇게 만연하지는 않았어요. 근데 저와 같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참 무서운 것은 무엇이냐면요, 죄악이 한번 죄악의 얼룩이 묻으면 그게 너무 크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예컨대 우리가 흰옷을 입고 뭐 어떠한 국물을 먹어요. 빨간 국물을 먹습니다. 라면을 먹는다고 치겠습니다. 근데 그 라면 국물이 제 옷에 튀어요. 그러면 흰옷을 입고 있으니까 그것이 얼마나 많이 부각되어 지겠습니까? 그러니까 저의 모습도 똑같다라는 것이죠. 흰옷을 입으면서 스스로 거룩하다, 성결하다, 깨끗하다라는 인생을 살았는데 어느 순간 나의 삶의 자리 가운데 라면 국물이 튀듯이 죄악이 딱 들어왔어요.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죄책감에 내가 이렇게 살아가도 되나?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게 맞나? 그래서 저는 정말 수도 없이 목회를 많이 포기하려고 했어요. 이런 나도 하나님 사랑하실까라는 문제가 해결되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해도 될까? 내가 이런 나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할 수 있을까라는 두려운 마음과 그 죄책감의 스올에 정말 깊은 영혼의 밤을 보냈기 때문에 저는 죄책감의 영역이 얼마나 많이 무서운 줄 압니다. 근데 그러한 삶을 정말 한 5, 6년 살았거든요. 해결되어지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목회를 포기하고 싶었던 순간도 정말 한두 번이 아니었고, 근데 그때
제가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어디서 생겼냐면 호세아서 말씀을 묵상하다가 생겼습니다. 호세아서 말씀 그때 제가 강해하기 위해서 막 말씀을 연구하고 있었거든요. 네, 호세아서 말씀을 많이 연구하고 있는데 저에게 도무지 이해가 되어지지 않는 이야기가 있었어요. 그것은 무엇이었냐면 고멜이라고 하는 호세아의 아내가 아이를 낳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또 창기짓을 하러 나가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근데 호세아는 데려오고 용서해주고 또 가족됨으로 살아가고 또 돈을 지불해서 데리고 와서 살아가고 그 이야기가 너무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하나님께 질문도 했어요. 하나님, 호세아 무슨 죄입니까? 호세아 무슨 죄예요? 그 여인이 창기짓을 하다가 데려오고 진짜 얼마나 마음이 애달프고 고달팠겠습니까? 라고 막 질문하면서 주님 앞에 씨름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근데 그 씨름하는 과정 가운데 주님께서 저에게 뭐라고 딱 한 말씀 해주셨냐면 이렇게 말씀하셨고 저의 모든 죄책감의 영역은 그 이후로 사라졌습니다. 무엇이었냐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승준아, 그 은혜가 있어서 너도 산 거야. 고멜을 살렸던, 고멜이 수많은 죄악을 지었지만 이해할 수 없는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네가 산 거야. 제가 그 이야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 정말 그 자리에서 엎어져서 펑펑펑 울었어요. 하나님, 죄책감에 인해서 나 헤어나올 수 없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책망하시는 시선으로 바라본 게 아니라 다시 일어나 걸으라고 계속 말씀하고 계셨구나.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살아갈 수 있었던 거였구나. 납득할 수 없고 내 마음으로 해결할 수 없는 모든 것을 다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일어나 걸을 수 있었던 것이구나.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되는 것은요, 하나님 우리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책망은 있어요. 하나님의 불방망이 진짜 아픕니다. 한번 맞아보신 분 계시죠? 진짜 아픕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죄하지는 않으세요. 우리가 죄를 지었다고, 우리가 주님을 멀리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살아갔다고, 그래 네 뜻대로 살아봐라, 너 그렇게 지옥불에 들어가라, 너 이제 내 자녀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해서, 죄를 짓고 있는 우리의 인생을 향해서 오히려 고통 가운데 슬퍼하며 아파하며 함께 눈물 흘리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지 하나님 우리 정죄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리고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은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실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죄악의 결박이 묶고 있는 영역이 있다면, 특별히 죄책감의 영역으로 인해서 더 주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영역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끊어버리십시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그것은 사탄의 속임수입니다. 사탄도 우리의 죄책감을 이용해서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계속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분명한 건 우리가 생각해야 되고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것은 세상의 말이 아니라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3장 1절의 말씀 함께 믿음으로 고백하고 또 기도하며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이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다시 한번 믿음으로 선포할 때에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새겨졌으면 좋겠습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이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절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절대 우리를 정죄하지도 않으십니다. 우리는 에가서에 나오는 그 고백처럼, 에가에서 불렀던 그 시편처럼, 그 노래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 다시 돌아가면 그 성실하심이 나를 살릴 거야 라는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야지만 됩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을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면서 또 기도하며 나아가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이미 없네. 주 보혈의 능력
고백할 때 모두 자리에 일어나서 고백합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금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이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선포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있는 모든 죄책감의 여공을 사라질지어다. 우리의 죄악을 묻고 있는 모든 속박들을 이 시간 가운데 풀어질지어다. 하나님 믿음으로 선포하며 하나님 내 삶의 자리 가운데 있는 모든 정죄감과 죄책감을 사라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이름 한번 간절히 부르시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소망합니다. 아버지 소망의 능력에게 불러요.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지 못하게 모든 지방의 골방이 있다면 모든 죄악의 영역이 있다면 주님을 위하여서 힘쓰고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아버지 연약한 부분이 있다면 다시 한번 믿음의 눈으로 아버지를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시길 소망합니다. 아버지 소망의 능력의 능력으로 함께 하여 주시길 소망합니다. 아버지 이 세상이 우리를 정죄하려 합니다. 우리의 죄책감을 위하여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너는 죄악을 지었기 때문에 너의 인생은 무너질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주님, 우리 아버지는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끝까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붙잡고 있다. 아버지 주님의 그 말씀과 음성을 우리가 들으며 그것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줄 수 있도록 내게 놀라운 시간을 소망합니다. 아버지의 은혜 가운데 아버지의 보혈 가운데 마음을 들며 자유함으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할지라. 그 말씀을 믿고 살아갈 수 있게 내가 들려주시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자리가 오는 동안 우리를 향해서 정죄하고 죄책감을 무릅쓰는 이런 인생 또한 우리 가운데 모두 사라지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교회 가운데에 우리 공동체 가운데에 각 가정 가운데 각자의 인생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성도의 주변에 너의 노래 주르르르 오아버리 주르르르르르르 살아계신 아버지, 우리 참 연약합니다. 그로 인해서 그 연약함으로 주어지는 죄악으로 인해 너무 낙심하고 나를 또한 속박하고 죄책감에 또 우울이는 데 빠질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 다시 한번 기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은 나를 정죄하지 않으신다. 여전히 나를 돌보시고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책망은 하시지만
정죄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뼛속 깊이 새기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로 인하여 우리 성도님들의 신령 가운데 혹시 낙심한 자가 지금 있다면, 여전히 결막되어져 있는 자녀가 있다면, 다시 한번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일어나 걸으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작은 정성 모아서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믿음의 고백은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라는 믿음의 선포이고 고백입니다. 이 고백대로 살아갈 수 있는 지혜가, 또한 믿음의 담력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사귐의 역사가, 정죄하지 않으시는 주님을 붙잡고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